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어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광장의 최인훈 선생님도 또 비보가 들려왔고요. 여러모로 힘들게 만들었던 7월 23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우울하고 힘든 날이네요. 네. 이번 주에는 법률가 특집을 하기로 했었는데 해서 그 알비삭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관의 잭 블루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노회찬의 약속으로 바꿨습니다. 노회찬의 약속이란 책은 이제 2010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노회찬 후보의 공약집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왔을 때 펴낸 정책 자료집입니다. 네. 얄팍한 120페이지짜리인데 노회찬의 그 상상이 오롯하게 드러나 있는 책 같습니다. 페이지가 많지 않아서 한 3,000원 정도로 이제 지금 ES24에서 판매가 되네요. 네, 이북은 3,000원이고요. 아, 이북이군요. 예, 이거는. 네, 예, 예, 예. 저도 이북으로 지금 봤습니다. 아, 예. 먼저 제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지인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윤문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죽어야 할 놈은 살아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사라지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은 작은 실수가 가시처럼 박혀서 스스로의 삶을 무수히 자기 검증하게 하고, 썩은 인간들은 거악을 저지러 놓고도 그 행위를 기리는 기념탑을 세운다. 갑갑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누군가와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건만. 네.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제 생각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비열하게 잘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얼굴이 철판 깔고 말이죠. 네. 이 조그만 흠집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모든 것을 걸어버린 한 위대한 정치인을 오늘 잃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인 거의 위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간성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력을 겸비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고 여기에 유머감각을 장착하고 아주 날카로운 풍자를 선보였던 그런 우리 시대의 탁월한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이런 풍자 정신을 유머감각이 넘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의 프로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실 분들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6년 부산의 한 산동네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거기서 살았다.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었던 그의 부모는 아들 노회찬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을 바랐던 어머니는 중학교 입학한 아들에게 어느 날 첼로를 건네주었다. 단칸방 하나에 다섯 식구가 살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상경한 노회찬은 1972년 10월 유신을 경험한다.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1973년 경기구에 입학한 뒤 사회과학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등 자생적 운동권으로 변모해 갔다. 1976년 고려대 정외과에 입학, 유신 말기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의 한계를 깨달아가던 그는 1980년 5월 광주 항쟁을 거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앞장설 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1983년 고려대 졸업식과 영등포 청소년 직업학교 졸업식 날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다. 이미 노동자로 살기 위해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 그는 기꺼이 직업학교 졸업식을 선택했다. 과학적 사회변혁 운동 1세대의 출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10일
인천과 부평 노동 현장 한복판에서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창립이 선포되었다. 그것은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 조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합법적 진보 정당 운동을 모색하던 그는 1989년 공안 당국에 의해 검거, 구속되고 1992년 만기 출소한다. 여기까지가 노회창 인생의 일기라면 석방 후의 삶은 이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진보 정당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과 발전의 시간들과 정확히 치한다.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조직했다는 것, 황교안이라는 인간과 비교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 광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고 하고요. 뭐 수많은 감옥살이도 우리가 익히 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변신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이 정치판에서 우리 사회가 다가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로 노회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관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약자의 편에서 끊임없이 발언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또 어떤 삶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했던 한 사람이 소중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노회찬의 죽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또 어쩌면 치밀한 고사작전에 의해서 노회찬은 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익히 알 겁니다. 그 이후에 정계에 떠나 있을 때 병국무라는 사악한 집단의 그 모의에 말려들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노회찬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지 참 난감하기 일 때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저열하고 악의적인 말을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노회찬의 죽음이 어쩌면 시원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어쩌면 이 비난자들은 어디선가 낄낄거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에 가시였던 삼성에 특히 그럴 테고요. 그리고 진보 세력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딴질 걸었던 우리 사회 속속들이 박혀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 뭐 언론이든 교육이든 어느 곳이든 정치는 물론이고요. 이 독보석 같은 그들의 행태를 생각하면은 뭐라고 분노의 언어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책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회찬의 약속을 펼쳐보면은 머릿말 격으로 노회찬이 직접 쓴 2010년 5월 종로에서라는 바이라인이 달려있는 노회찬의 사인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라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인터넷 접속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토머스 모어는 고작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놓고 그 섬을 존재하지 않는 섬, 유토피아라 불렀지만 나는 그보다 더 거창할 꿈을 꾸지만 꿈이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도 아니고 그 꿈이 너무 아름다워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꿈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 꿈은 나의 곁에, 우리 모두의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책은 진보의 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우리 곁에 다가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까칠하게 따져보다 보면 우리들의 꿈은 어느덧 곁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서로의 지혜로 채워넣고 힘이 부족하면 서로 어깨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의지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나는 꿈을 꿉니다. 라는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하는 글은 꿈을 꿉니다에 이어서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그리고 콘크리트 이제 그만 사람에게 투자를, 그리고 노회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뉘어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상당 부분이 현실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탁해 이런 것이나 그리고 내 집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온다. 정말 그 논쟁적인 문제들을 이미 이때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꼴찌도 행복한 학교, 그리고 모두를 위한 대학, 작은 도서관, 작은 공원,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게 행복한 서울, 한강 살리기, 생명 살리기. 뭐 하나하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약을 무슨 선거용으로만 내세우는 자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꿈들이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게 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지만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논쟁적인 인물을 그리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풍자 정신으로 무장한 이런 정치인을 잃었다는 건 왠지 모르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노회찬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하는 일일 테고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이런 정치적 자산들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노회찬 대표가 남긴 유서 중 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2016년 3월 두 차례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인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한 정치인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했어 했는데 라는 후회가 정말 밀무처럼 밀려옵니다. 노회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힘을 또 모아야 할 줄 압니다. 저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비열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과정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엄숙한 윤리를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보여주는 이 사람 앞에서 우리 정치판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더 이상 말을 못 읽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서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